의성군 금성면 일대 삼국시대 고분군이 국가 사적으로 지정됩니다. 경주와 비슷한 토기와 고구려 영향을 받은 금동관 등에서 의성 지역만의 독특한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정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성군 금성면 대리리와 항미리, 탐리 일대에는 300기가 넘는 고분이 밀집했습니다. 5, 6세기 의성 지역 지배 세력의 무덤들로 출토 유물들은 대체로 신라 양식이지만 금동관은 고구려, 또 다른 고분에서 나온 관식은 백제의 영향이 보입니다. 목각 위에 돌무더기를 쌓고 흙을 덮은 신라식 적석 목각묘이면서도 주각의 축조 양식이 다르고 토기는 의성 양식이라 이름을 붙일 정도로 이곳만의 독특한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삼국시대 경북 북부 지역의 역사를 알려주는 이들 고분군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324기의 고충 속에서 신라 경주, 수도인 경주와의 친연성, 그리고 이 의성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역사와 문화, 이러한 것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대표적 유적지로서 문화재청은 사적 지정 예고와 함께 그동안 금성산 고분군으로 알려진 고분군의 명칭을 의성 금성면 고분군으로 바꿨습니다. 또 조문국 박물관 등 관련 시설의 명칭도 5, 6세기 만들어진 이들 고분군이 185년 신라에 병합된 조문국과 시기적으로 차이가 큰 만큼 모두 바꾸도록 했습니다. 사적으로 지정되면 발굴 조사나 정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복원 정비된 대리리 고분군 이외에 탐리리 고분군, 항미리 고분군도 앞으로 이제 국비 지원을 통해서 정부와 그다음에 지자체 간의 협력을 통해서 장기적인 복원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의성 금성면 고분군에 대한 사적 지정은 30일에 예고 기간을 거쳐 확정되는데 앞으로 고분군 이전 시기 음락 국가이던 조문국의 실체를 찾아내 비어 있는 역사의 공백을 메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TBC 정병훈입니다.